오늘은 오뎅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뎅이 날마다 사각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오뎅을 좀 가늘게 썰어서 국수처럼 볶아 먹어보게.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한번. 음식의 변신은 무죄야. 뭐 여자야? 오뎅볶음은 전부 다 네모 반듯반듯해. 똑같아. 오뎅하고 유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늘게. 오뎅하고 유부하고는 질감이 서로 달라서 같이 먹으면 좀 색다른 맛이 나기도 할 것 같아. 요 유부가 잘 졸여 놓잖아. 그러면 그 질감이 고기 같아. 물이 끓으면 오뎅을 넣고 살짝 데쳐. 금방 건져? 왜냐하면 기름만 빼는 거니까. 익은 거야. 처지잖아. 하긴 이거 팍팍 삶으면은 그냥 저 불어 터질 것 같아. 그럼. 저 물에다 넣었다만 꺼내야 되겠네. 기름기만 빼고. 유부도 뜨거운 물에 살짝 튀겨. 뜨거운 물에 튀기냐, 쌈치. 유부는 찬물에다가 헹구지 말고 그냥 뜨거우니까 국자로 눌러가지고 대충 그냥 물을 짜. 굴소스 두 개. 간장에다가? 설탕 하나. 이 소스는 뭐만 넣고 만드는 거야? 간장, 설탕, 추조금. 여기다가 물엿을 한 숟가락. 다른 사람들은 청양고추 넣고 막 그랬는데 우린 그거 넣으면 안 되겠다. 고춧가루나 이런 거 애들 먹을 거니까. 그치. 그냥 딱 애들 입맛에 맞게. 음식 레시피라고 하는 것도 정형화된 게 없어. 자기 취향이야.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을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치. 왜냐면 이제 만약에 자기처럼 좀 칼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청양이랑 좀 넣고서 칼칼하게 해 먹으면 되는 거지.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애들 먹을 거라면 그럼 이렇게 고춧가루나 고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. 일단 책에 보면 뭐 몇 스푼 뭐 몇 그램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았거든. 정말이야.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들은 다 해보잖아, 웬만한 엄마들은.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보니까 저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게 궁금한 거지 뭘 못해서는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요즘에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똑똑해. 아이고 우리들 클 때나 우리들이 그 늙어갈 때 하고 시기가 틀려. 자기야. 밥을 이렇게 우리가 삼시세끼는 안 먹어도 이제 두 끼는 먹잖아. 근데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수고롭다는 거를 알아서 몰랐어. 응? 몰랐지. 조금만 더요. 간장물이 아까 많았던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하나도 없어. 얘가 이렇게 볶아놓으면 불고기 맛이 나는 오뎅볶음이 돼요. 굴소스 넣어서? 아니 이제 양념을 애초에 약식으로 하긴 했지만 불고기 양념을 한 거니까. 그때 짜신 거? 빵말려. 딱이야? 유부가 꼭 고기 씹는 것 같기도 하다. 맛있네. 애들이 좋아하겠네. 불고기 맛이 나는 오뎅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끝.